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가 2,500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바 있죠. 그런데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이 펀드를 팔기 전부터 손실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뭐 기업은행 내부에서는 그럼 이 펀드를 어떻게 보고 있었던 겁니까? 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내부 문건을 보면 펀드에 대한 수익성과 위험성 등을 평가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판매한 US 핀테크 대출 채권 연계 상품의 최대 손실 가능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점 만점에 최하인 2점을 받으면서 상품 구조상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가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내려진 겁니다. 평가위원 중 한 명은 단기 고수익 기대 가능 상품, 설명서 신중이 필요라고 자필 의견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아, 뭐 결국은 기업은행도 위험성이 크다는 거, 이거를 주지하면서도 팔았다는 거네요. 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과에서도 원금 손실 위험을 일부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투자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기업은행이 아직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761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내부 경고에도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난 데에 대해서 경찰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와 은행 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